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5월 17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 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책을 출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실 이 책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출판사에서 저한테도 책이 오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가족분들 중에서는 또 구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출판사의 본부장이 연락이 왔었는데, 뭐 하루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주말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추가적인 또 주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또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S24하고 그리고 알라딘에서 만 알라딘인가? 잠시만요. 아까 문자 왔던 것이, 네, 맞네요. 알라딘하고 교보문고에서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너무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뭐 꾸준한 격려, 그리고 저의 이미지가 그래도 좀더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한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책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리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 환율이 이제 1134원, 76원을 6전을 가리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환율을 좀 봐야 됩니다. 환율이 지금 보면, 자, 지금 달러 강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화 약세 기조니까, 원화 약세 기조가 되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거고, 시장 불확실할 때 기축통화로서의 대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달러라는 것이 글로벌 기축통화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이런 달러가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회귀,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시장에 커져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자산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자, 또한 가지는 테이퍼링이나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내용과 또 이어서 같이 한번 볼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이나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환율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인데, 환율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더 완화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이용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더 부각될 수 있는데,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숙제를 떠안아야 되는 것은 바로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함이 좀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먼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은 안 좋았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 자체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특징으로 두 가지 한번 보면, 먼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벤트, 이번 주에 이벤트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벤트 한 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 및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자, 대한항공과 카카오, 녹십자, 하나투어, 신풍제약, SKC,
자, 그리고 현대제철, LG 플러스, SK바이오사이언스 순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됐어요. 자,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하는, 일단은 백신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적인 반등이 주를 이루었고,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다시 한번더 물동량에 대한 증가, 가능성에 또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양상을 상당 부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바닥권역에서 조금 돌아서는. 다시 한번 이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비대면 쪽으로 넘어갔죠. 흐름 자체가.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더 코로나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일부 컨텐츠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바닥을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죠. 뭐 지금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카지노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여행주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런 여행주들이 좋았던 것은 지금 당장 뭔가에 대한 여행 인구가 늘어났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로지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티웨이 항공이나 또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반등을 좀 붙여내는 것은 결국에는, 아,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물류에 대한 물량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여행객 수가 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도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또 연관지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뭐 아미노로직스나 또 아이진과 또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수 있는 내용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연기금에 대한 의중이 좀더 파악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ST팜이라든지 제넥신,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도 눈여겨봐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선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5월 17일부터 21일까지에 대한 우리가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글씨가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은 17일 날 같은 경우 연준 부의장에 대한 연설이 있어요. 연준 부의장에 대한 연설이 있고, 자, 19일 날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있는데요. 자, 이 회의록은 왜 중요하냐? 이 회의록이 5월 달 회의록이 아니에요. 5월 달 회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의록은 4월 달에 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를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그때 이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몇몇의 의원들이 금리 인상을 얘기했는지, 테이퍼링을 얘기했는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점도표라는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FOMC 의원들이 초저금리 유지하자가 될수 있고, 또는 한두 명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3명, 4명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19일 날이에요. 그러면 이 19일 날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날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21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과 또 엮어서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거는 언론이 조금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틀랜타 연은 총재하고 댈러스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도 17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자, 이두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두 사람이, 항상 보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우리가 테이퍼링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빨리 뭔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준은 너무 지금 현재 평화롭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을 경고했다. 조기 긴축을 논의하자라고 했고, 자, 로버트 카플란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조기 긴축을 논의하자고 14일 날 얘기했어요.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써 약간 매파적인 기운이 딱 돌죠. 지금.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점차 증폭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2%에 정착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차라리 일찌감치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돈 푼 것을 유동성 축소하고 지금부터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유동성을 줄이는 걸 싫어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은 일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5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5월 19일 날은 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로 또 하루 휴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또 거래일 수가 작죠.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봐요. 이번 주가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면 조금 더 쉽게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만 좀 넘긴다면 충분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쉽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아미노로직스, 그 아이진, 뭐 ST팜, 뭐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요 뉴스를 좀 한번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은 백신 생산에 대한 글로벌 허브 계기로 3등 부분으로 진행하겠다. 자, 17일 한미정상회담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자,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협업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 한미 양국의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강화. 자, 백신 스와프를 통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에 대한 백신 생산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 언론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얘기는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사실.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백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자,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이 2019년도는 임상 3상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술 이전, 그 임상 1상과 2상 전임상에 있는 기업들, 후보 물질 관련된 기업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이었고, 자, 2021년도에 들어가면서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 했죠? 바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면서 우리가 연초에 봤던 게 뭐였어요? 바로 CMO 관련주로 했어요.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위탁 생산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죠. 바로 mRNA입니다. 자, mRNA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진이 추천주였거든요. 그런 아이진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따른 mRNA 관련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됐어요. ST팜 같은 업체들이었고, 그리고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급하고 생산한 업체가 어딥니까? 그게 아미노로직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붙였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아미노로직스가 오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
나오죠. 정부의 mRNA 개발 지원방안 결정 속에 mRNA에 필요한 아미노산 자동화 기술 확보 사실이 부각되었다. 자, 그럼 IG는 지금 IG는 임상 1상을 후반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면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ST팜은 자, 올리고 핵산 관련해 가지고 원료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 바로 ST팜. 그러면 동아소시홀딩스는 뭐였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업체죠. ST팜과 용화로지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호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백신 관련돼서 우리가 냉동고 관련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또 변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방향 결정에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 백신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번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계기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임상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생산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거기에 연구개발에 대한 실적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백신에 대한 운반된 기업들 자체가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시장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주로 매수를 또 보였던 곳이 경기 회복 섹터군입니다. 그런 경기 회복 섹터군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화학, 철강, 금속, 기계, 그죠?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정유 이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었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호텔신라 같은 소비와 관련된 또는 여행 객수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 또 모두투어 자 오늘 6% 올랐고요. 하나투어도 반등이 8% 올랐어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대한항공 그죠? 오늘 반등 붙였는데 여기 TWA 항공, TWA 홀딩스나 자, AK홀딩스나 자, 이런 기업들도 다 지금 반등을 붙였네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에 대한 백신에 대한 자금률이 높고 그리고 백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접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 백신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이 좀 더 현재는 구체화되는 과정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작년도 4월 달에 뭐 대한항공인 항공주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보낼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더라도 작년만큼 나쁘겠나. 작년 코로나 터졌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여행객 수 늘어날 것이고 소비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에 따른 기대감에 좀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순환매적인 차원이 강하다라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이 또 뭡니까? 한 발짝 더 가보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야 그러면 진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수 있나?
그럼 그거에 따른 내가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그 빠진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을 붙여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단기간에는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쉽게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더 눈여겨보자. 지금 바닥을 현재 다지는 구간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중간에 쉬는 날도 있고, 근데 글로벌적인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사실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저는 조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만약 매수가 들어왔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건데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가 계속 좀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조금 한번 지켜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무조건 우상방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유동성 자체는 좀 더 상승세를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이 빠진 것 같아도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의 주봉을 잠깐 보면 자 주봉상에서 우리가 사실 아직도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추세 꺾였다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냥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은 심지어 지금 3일선을 타고 올라가요. 3일선은 급등 차트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아직까지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고가에 대해 3160포인트가 저항 잡혀있지만 여전히 우상향으로 지금 뽑아내는 자리예요. 시장 자체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월봉 추세는 그대로 꺾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주봉은 일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은 조금 꺾였다가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이지만 우리가 다우증시를 보면 뽑아내는 자리예요. 뽑아내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나스닥하고 그리고 다우증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제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 매도가 조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주만 조금 잘 넘긴다면 좀 더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좀 더 즐겁게 수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원칙과 기준대로 함께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내일자 또 관심있게 또 볼 수 있는 기업 한번 같이 보면 동아소시홀딩스 SFA 그리고 아시아나 IDT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경기 회복 관련돼 가지고 반등세가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아시아나 IDT도 실적에 대한 악재는 지금 소멸이 됐다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시스템을 더 구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자, SF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LED 자동화 장비 기업인데 지금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2차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회사 ST팜이나 ST팜은 결국 이제 mRNA 원료를 또 생산하는 업체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ST팜도 그죠? 많이 올라왔고 이미
대신에 동아소시홀딩스 아직까지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닥권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또 자회사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또 백신에 대한 유통 관련된 부분의 이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프리미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자, 5월 18일 저녁 7시에 또 이런 준비된 교육, 프리미엄 교육을 함께 들어보실 분들은 1590-0700이나 또 023490-462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교육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 교육 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뭐랄까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매집 차트에 대한 내용들, 수급과 차트 도움이 되실 걸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